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에는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고 만사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청바지를 입고 나왔었어요. 청바지의 뜻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얍! 했었는데 또 전 시간에는 청바지를 벗고 제가 실바지를 입고 왔었잖아요. 실바지.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얍! 했었는데 오늘은 청바지도 아니고 실바지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곱게 한복을 입고 명절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복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의 한복에 맞춰서 또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여러분들께 복이 충만히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복이 축복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 여러분들을 직접 나가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난 방송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테크닉 방법으로 교육 기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보다도 손놀림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스토리텔링 하면은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스토리텔링 하면서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강의 주제가 뇌 힐링 건강 체조기 때문에 평상시 때 우리 뇌를 많이 사용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 움직여서 온몸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한 손놀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손놀이를 통해서 뇌 건강 체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뇌는 머리에 있다면 보이는 움직이는 뇌는 손바닥 안에 오장육부 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해서 평상시 때 우리 손바닥 움직이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움직이면서 오늘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절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떡방을 찌셨나요? 떡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쿵덕쿵덕 주먹 쥐면서 위아래로 찍어보는 거예요.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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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또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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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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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사랑하나요? 네, 선수 다듬어 주고 사랑합니다.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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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쓰다듬어 행복합니까? 네, 쓰다듬어 주고 네,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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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한테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체조로 손가락 움직이기로 했는데 그냥 움직여보세요. 내려보세요. 박수쳐보세요. 두드려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를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은 한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율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나라 민요는 아닌데 전래놀이에 속하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 나와 맞춰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표현 안 하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다가 서로 따로따로 헤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첫날 밤 그녀가 그리워서 눈물도 흘리고 달보고 울기도 했대요. 누굴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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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군요.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나봐. 어르신들한테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 오늘 손님 요동해 볼 거예요. 이거보다는 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르신들이 쉽게 맞힐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모르고 틀렸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간단한 거지만 자기가 맞췄다는 성취감에 너무 좋아하고 주의 집중이 됩니다. 자, 주먹 쥐고 갑돌이와 갑순이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앞부분만 해볼게요. 한 손은 주먹 쥐고 한 손은 펴고 한 손은 주먹 쥐고 한 손은 펴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아는지 말과 함께 우리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따라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벌을 서로 드려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해드려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 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뭘
몸에 붙였겠대요. 네, 이 정도는 잘 지요. 그러면 여기다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오른손 엄지 한번 내놔봅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손 엄지. 말도 함께 따라합니다. 갑돌이와 그러면 오른손 엄지를 흔드는 거예요. 다 같이 갑돌이와. 갑돌이와. 자, 그럼 왼손 어느 쪽을 값이게 할까요? 오른손 엄지가 갑돌이로 왼손 어디? 저런 저런. 앞에 계신 우리 아버님께서 애지 손가락을 내렸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지야.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른손 엄지가 갑돌이라면 왼손 엄지가 갑순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갑순이라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말과 함께 따라합니다. 갑돌이와 이번에는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대네요. 이번에는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어떤 분은 안으로도 하고 바깥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처음에 마음뿐이어서 표현을 안 했대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게 1절이에요. 자, 2절 갑니다. 그러다가 갑순이는 이쪽 손이라고 그랬죠?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집을 떠나서 멀리 갔으니까 아주 멀리 갔어요. 시집을 갔더래요. 이번에는 취직한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안 그런 척 했죠. 안 그런 척 했대요. 안 그런 척 했대요. 또 3절이 남았지요. 3절. 그러다 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갔대. 자, 이번에는 갑돌이 이쪽 손. 갑돌이, 갑돌이. 오른손이니까. 그렇지. 갑돌이도 화가 나서 어떡할까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떡할까요? 어떻게 장가 가버려요? 근데 그냥 가기가 너무 억울해. 장가 가려니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반대 손을 갖다가 네! 따치면서 화내는 거야. 갑돌이도 화가 나서 시작!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갖다래요. 시작! 장가를 갖다래요. 돌려주는 거야. 무조건 돌려주는 거야. 자,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그런데 처음에 1절은요. 모르는 척 했대요. 2절은 뭐였죠? 안 그런 척 했대요. 3절은 뭐예요? 가사가? 3절은 기억나는 분? 아, 그래요. 양손 검지를 해놓고 3절은 이거예요. 코까지 끝. 히트래요. 코까지 끝. 히트. 3절 가다 보니까 네가 결혼하듯 나도 생각한다. 너가 뭐야. 별거 아니다. 오, 코까지 그랬더래요. 그리고 3절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려진 전래노래의 갑돌이와 갑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동작에 맞춰서 노래 부르면서 갑돌이 갑순이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 둘이도 정가가
전래 노래로 속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거리 장난에 맞춰서 쿵짜작 쿵짝 있는데 거기 중간에 나온 게 추임새를 넣으면 더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국거리 장난이 원래는 덩덕 쿵더르르 덩다다닥 쿵딱인데 다 할 수는 없지만 끝부분에서 덩다다닥 쿵딱 이것만 한번 해볼까. 덩은 양손을 치는 거래요. 다 같이 덩 덩 그 다음에 다다다 오른쪽으로 다다다 세 번 시작 다다다 쿵딱 하는 거예요. 말마 시작 덩다다다 쿵딱 시작 덩다다다 쿵딱. 이번에는 내 엉덩이가 창구라고 생각하고 엉덩이 치면 되는 거. 덩다 시작 덩다다다 쿵딱 다시 덩다다다 쿵딱. 어느 때 덩다다다 쿵딱 하냐면 갑들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의 사람들이고 중간 부분에 취임새 대신에 이 박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요. 우리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의 사람 동다다다 군다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내부려 동다다다 갑순이가 갑순이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순이와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즐겁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순이 갑돌이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